아바타 물의 길이 적수 없는 흥행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바타 물의 길은 12일 오전 10일 기준 누적 관객 수 900만 2,34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9년 외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전작 아바타보다 이틀이나 빠른 속도인데요. 또한 아바타 물의 길은 역대 국내 개봉 외화 10위였던 아이언맨3에 900만 1,309명을 넘으며 역대 국내 개봉 외화 박스오피스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작품은 판도라 행성에서 제이크 설리와 네이트리가 이룬 가족이 겪게 되는 무자비한 위협과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 그리고 견뎌내야 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황홀한 비주얼과 웅장한 스케일, 대서사적인 가족 이야기로 전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아바타 물의 길의 흥행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글로리는 2일부터 8일까지 8,248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 부문 1위에 올랐는데요. 또한 한국을 비롯해 홍콩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8개국에서 1위에 등극했고 브라질과 캐나다, 독일 등 총 62개의 나라의 톱10 리스트에서도 순위를 유지하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인데요. 파트 1은 현재 스트리밍 중이며 파트 2는 오는 3월 공개 예정입니다. 블랙핑크가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하며 또 하나의 최초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블랙핑크는 2019년 K-POP 걸그룹 최초로 코첼라에 오르며 대체불가한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이어 K-POP 아티스트 최초로 헤드라이너로서 코첼라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돼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코첼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2주간 개최되는 음악 페스티벌인데요. 약 150만 명을 동원하는 K-POP 걸그룹 최대 규모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블랙핑크가 어떤 새로운 무대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열광시킬지 관심을 모읍니다. N-J가 한국사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이는 10일 위버스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내가 역사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사는 정보량이 많지 않다. 몇 주 공부하고 훑어보면 너무 빨리 끝나버린다.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한국사 폄하 논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제이는 이유가 어찌됐건 엔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사과드린다. 한국사라는 중요한 주제 에 관해 개인적인 인상만으로 부주의하게 말했다.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항상 조심하고 더 공부에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제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학창시절은 모두 한국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는 해당 발언의 문제를 인지하고 사과했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등과 같은 사족을 붙이는 경솔한 표현으로 진정성이 떨어지는 사과문을 올리며 팬들과 대중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유엔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의혹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한 유튜버는 최정원이 유부녀 A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제보자인 A씨 남편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는 아내 A씨와 최정원이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두 사람이 과거 사귀는 사이였고 최정원이 A씨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보자는 최정원이 A씨가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정원은 예전에 연인 사이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지낸 동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제보자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억울함으로 소환 최정원은 이 일은 추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본 제보자는 한 매체를 통해 식사가 아닌 단둘이 술을 마신 장소가 최정원의 집이었고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보자는 한 가정을 파탄내고 나를 돈을 요구하는 협박범으로 몰아가는 거짓 입장을 낸 것에 억장이 무너진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손해배상금은 전액 한부모가정 지원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양측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 가운데 양쪽 모두 법적 대응 기조를 밝혔는데요. 이들의 주장 끝에 어떤 결말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목을 집중시킵니다.